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하나 잘 이렇게 좀 정돈돼서 왔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뭔가 좀 허술하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지러울 때마다 말이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안 듣고 이렇게 온 거죠. 지금이라도요, 그 충고를 잘 새겨 들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요, 또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 모시고 정말 나라를 위한 충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참 그 이사장님이 이제 검사장으로 이제 퇴임하시고 난 뒤에 그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그 굵직굵직한 네. 공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네. 참 나라가 저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 네. 공안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나마 나라를 지켰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이사장님 같은 분들 또 퇴임했지만 네.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간첩 잡으면서 또 활동했던 우리 경찰들, 네. 검찰들, 네. 국정원 직원들 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 아 정말 그분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네. 검사님도 이제 과거에 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잡아놓고 말이죠. 네. 이 운동권위를 잡아놓고 네. 눈을 가리고 네. 막 차를 타고 갔답니다. 네. 막 간 다음에 이제 야산 같은 데 딱 풀어놓고 네. 야, 너를 아무리 조사해도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네. 북한으로 가라. 예, 여기서 예. 좀만 가면 예, 예. 북한이니까 예. 이제 가라. 예. 풀어줬대요. 예. 뭐 거기서 펑펑 울세요. 예. 이 사람이. 예. 예. 이 학생이 울면서 예. 안 간다고 예. 못 간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들었는데 실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 그래요? 예. 예, 그 국정원에 계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뭐 펑펑 울더래요. 예. 못 간다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차에 태워서 왔는데 그때부터 술술 얘기를 하더래요. 예, 예, 예. 예, 그런 일화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사장님께서 예. 저번에 저희 신의 한수 강연하실 때 네, 네.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예. 나라가 바뀌면 당신이 여기서 예. 조사받게 될 거야 예, 예. 라고 한 그 그 강연 내용이 예, 예.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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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굵직굵직한 공안 네. 사건에 대해서 네, 네. 이사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부분들 또 꼭 알려줘야 될 예.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 평생 공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큰 공안 사건은 하여튼 뭐 직간접적으로 네.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나를 심판하겠다라는 거는 그 이제 불임 사건 때 네. 그 일피자가 한 얘기인데 네. 그거는 제가 이번 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불임 사건 얘기가 이제 이를테면 방송도 타고 그랬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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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거는 뭐, 그, 생략을 하고, 사실 제가 공안 검사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건 수사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인 걸 밝혀냈고, 전교조가 표명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인 걸 밝혀냈고, 한 총련이 이적단체인 거를 제가 규정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보통 이제 관심은 사건에 관심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그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1982년 3월 18일 그러니까 불임 사건은 1981년 9월 달쯤에 생긴 사건이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1982년 3월 18일 생긴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 한 7, 8명이 그 중에 일부는 부산 미문화원 도서관에 휘발유를 한 바퀴씩 갖고 들어가서 쏟고서는 불질러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하나 타 죽고 뭐 이제 그런 사건이고 그런데
그렇게 불만 지른 것이 아니라 근처 빌딩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유인물을 두 가지를 살포했습니다. 네. 그 유인물이 뭐냐면은 하나는 제목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또 하나는 남한은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해방 이후 최대의 공안 사건이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반미투쟁 사건입니다. 최초의 반미투쟁 사건. 예예. 예.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다 양키 고음 또 뭐 미군 물러가라 그런 그 구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때까지 이 그런 양키 고음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전함으로써 그래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50년도에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와서 구해줬는데 결국은 뭐 유엔군이 오게 한 것은 전부 미국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줬고 또 진짜로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황폐화된 땅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원주 물자를 보내줘가지고 다 몇 개 살려줬고 또 그 후에 한미 그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안보 걱정 없이 경제에 매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반미투쟁 구호가. 사실은 이게 그 불임 사건 때까지만 해도 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전 대학가에 전국의 대학가에 친북 반미 좌경 의식화 학습이 전개가 되는데 불임 사건 때만 해도 저희가 그거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밝히느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김일성을 존경하고 또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남북 대립이 한참 심할 때인데 그래서 검찰이 끙끙 앓으면서 그거를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년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산 민무라운 방화 사건이 터졌는데 불만 지른 게 아니라 그렇게 유인물을 살포했는데 이거는 뭐 검찰이 보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언론사에 다 저게 배포가 돼가지고 현수막까지 길게 내리고 해갖고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검찰이 할 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친북 반미 좌경 의식 학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반미 투쟁을 하게 되고 부산민문화원에 불을 지르는 사태까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밝히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없이 밝힌 건데 국민들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기만 했는데 그렇죠. 미국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미국을 반대할 리가 있느냐. 이거는 필시 그때 정통성이 약한 그 전두환 정부, 군사정부의 그걸 이를테면 돕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공안검사들이 멀쩡한 학생들을 용공 조작을 한 거다. 아. 그래서 졸지에 우리 공안 검사들은 용공 조작을 하는 검사라고 이제 찍히게 된 거죠. 야, 근데 참 그때 그런 용공 조작이 예예. 그자들도 몰랐던 예예. 그런 하나의 그 프레임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안 검사 하면은 공안 검사는 용공 조작하는 검사 이렇게 딱 지금 여태까지 그게 안 예.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용공 조작한다고 막 전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유학 간 친구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너 꼭 그렇게 해서까지 검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만둬라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선후배들도 이제 용공 조작까지 하는 당신을 내가 만나고 싶지가 않다 우리 그만 만나자 절교 너무 큰 충격이 한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예, 그 당시만 해도요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7, 8살 때 요즘만 해도 동두천에서 잠시 아버님이 과수원하던 예, 예. 시절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때만 해도 미군 부대 미군들이 지나가면 저도 예. 기분이 좋고 예, 예. 저도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미국에게 굉장히 큰 원조를 받고 예, 예. 생활을 유지하고 예, 했던 예.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기성세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죠.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반미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졸지에 용공 조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이 지인들 간의 오해는 얼마 후에 풀렸습니다. 그렇죠. 1986년, 7년쯤 되니까 우리나라 노동쟁이가 완전히 공산당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사장 붙잡으다가 머리 깎여가지고 드럼통에다 넣고 굴리고 공장에다 불질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왜 갑자기 저러느냐. 이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불질르고 그렇죠. 뭐 사람 네. 사장 머리 깎고 뭐 이렇게 하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이 의식화가 돼가지고 이게 나온 사람들이 이게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근로자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의식화된 근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해명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의식화가 진행되고 있고 근로자들도 이렇게 많이 의식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럼 문제는 그럼 옛날에 공안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그럼 그걸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사실은 검사가 용공 조작을 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별개예요. 별개. 검사는 용공 조작을 하는 공안 검사는 용공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실태가 이런 거는 이런 거고 그럼 이런 실태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꾸준히 의식화 학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때부터 의식화 학습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안 검사하면 계속 용공 조작이나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1997년에 96년도에 제가 공안기획관으로 있을 때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단체. 이제 그게 워낙 큰 일이니까 큰 일이었죠. 예. 이제 KBS에서 이제 그 대담을 하자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대담 프로에 나갔는데 뭐 사회자도 약간은 좀 이제 좀 비판적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약간 비꼬는 식으로 그런데 공안검사는 왜 그렇게 국민들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안검사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국가적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그 국가적 위험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국민 공감대가 채 형성되기 전에 사법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안검사의 비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은 조금 긍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모르는데 이를테면 누가 도둑질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 사법조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모르는 동안에 국가적 위험이 생긴 거를 이러니까 저게 무슨 뭐 민주인사를 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오해를 받는 거죠. 네. 지금 그래도 요즘은 공안검사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는 공안검사를 했던 분이 나와서 공안검사 출신이란 말을 못했어요. 용공조작이나 하는 검사, 저 사람은 용공조작이나 하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빈축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나오면서 제 평생에 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아, 공안검사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도전적으로 내가 공안검사 출신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요즘은 공안검사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공안검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 뭐 김진태 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이고 황교안 총리도 공안검사 출신이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공안검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히지 못했으면은 저분들도 정치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선구자적인, 예. 아니 선구자보다도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욕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그 공안 검사라는 게 이제 다른 직종, 다른 이제 부서에 있는 검사들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이렇게 뭐 세속적인 재미는 전혀 없죠. 그렇죠. 예. 뭔가 좀확 누르면서 뭔가를 이제 반대편 급부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큰 소리도 좀 권력도 치고 누릴 수 있는. 공안검사는 큰 소리 칠 데가 없습니다. 이 피의자한테도 아주 깍듯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안검사 하면은 이제 좌파들이 나와서 뭐 고문당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음해를 퍼뜨리다 검찰에서 보니까. 고문당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를테면 도둑질 한 사람이 사실은 구속돼서 감옥에서 몇년 지내는 게 무서워서 도둑질을 못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가서 얻어맞는 것이 겁나서 도둑질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전에는 하여튼 많이 얻어맞고들 했었습니다. 이제 요새는 뭐 그러면 큰일 나지만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공안 관련 이제 그 경찰 분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그 아주 굵직굵직한 공안사범 같은 경우는 더 잘해준다고 해요. 아유 그거 그말 잘못했다 말 한마디 잘못 오면은 그게 책 잡혀가지고 예. 네.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계속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 수사를 갖다 회피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피의자들 중에는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욕이라도 한번 오면은 그건 막 난리가 납니다. 밖에다가 검사가 욕했다, 뭐 나를 갖다 인권모독했다, 뭐 이러버리니까. 아, 참, 그런 그 운동권 세력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미문화 사건, 전교조 관련 또 시국 사건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하시면서 이제 검사장까지 오셨는데 그때 이제 또 정권과도 상당히 이제 뭐랄까 트러블이라고 그럴까요? 정권이 보기엔 안 좋죠. 사실 자기 동지들을 자꾸 조사했는데 사실 고영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권이 굉장히 그 눈의 가시처럼 볼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많지 뭐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조사를 안 해도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검토하고 뭐 이렇게 그 방침을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건들도 많죠. 대검 공안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공안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저는 뭐 계속 공안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알 조사하면 세상 바뀌면 당신을 조사한다.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불임 불임 사건이죠. 예, 사건이죠. 불임 사건 관련해서 또 거기에는 이제 노무현도 연관돼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정권이 예민하게 볼 수뿐이 없는 거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건들이 다 미화돼 버리지 글쎄 않았습니까? 말입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없어지고 다 미화가 돼서 영화로도 나오면서 글쎄요. 마치 이제 공안 검사가 운동권을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비춰지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불임 사건의 제가 주임 검사가 아닙니다.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에는 부장 빼고 검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당연히 주임 검사는 수석 검사인 최병국 전 이제 그 국회의원 최병국 의원이 이제 그 당시 수석 검사로서 주임 검사를 했고 이게 그 구속된 피의자가
4차에 걸쳐서 22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공안부 검사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했거든요. 네. 저도 그중에 이제 몇 명을 나눠서 수사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불임 사건의 주인 검사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게 틀림없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건인데 그걸 무슨 뭐 지금 와서 크게 민주화 운동을 그렇죠. 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걸 변호한 사람은 뭐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참고 아니다 그건 민주화 운동 아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건이다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오고 저는 그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러다가 불임 사건 하면은 고용주 검사가 딱 떠오르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사 지원 검사였고 큰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그렇게 이제 공안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때는 뭐 이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불임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피자는 그 사건의 중심되는 사람, 피의자가 일피자입니다. 예. 일피자 이름은 지금 이상록이라는 사람인데 일피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쭉 이제 물어봤죠. 사건의 성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역사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제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돼 있는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뭐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그때까지 그 책을 못 읽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네들 말대로 그렇게 역사가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공산주의 사회들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럼 공산주의 다음에는 무슨 사회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해가지고.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저희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니 나도 그 당신네들하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사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있게 된다 보면은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자네들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얘네들이 무슨 뭐 고문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라고 고문 받아서 누가 고문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도록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2차 재심에서 변호인 영화가 나와가지고 막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2차 재심에서 1차 재심까지는 다 유죄가 유지됐었습니다. 2014년에 2차 재심에서 이제 그 막 변호인 영화 그 광풍을 타고 네. 무죄가 됐는데 그게 뭐 무죄가 된 것도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구속기간이 장기화돼가지고 이게 이를테면은 절차에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전부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났는데 저는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 2차 재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제가 뭐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제 경험인데요. 예, 그거는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공안 검사들이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겠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 구속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네네. 절차를 잘 지켜서 네네. 남겼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그것이 약점이 돼 버린 거네요. 이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를테면 결을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의자를 검거하면은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임 사건 같은 경우는
22명 이상이 관여된 사건인데 누가 누구 오고 무슨 직위를 했느냐, 누가 누구 오고 뭐 어디서 만나서 뭘 했느냐 이런 거를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편법으로 할 수 없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놔줄 수도 없고 간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도 이따가 조금 이따 또 간첩 얘기를 하겠는데 예. 그 임의 동행이라는 거를 합니다. 물론 뭐 그 피의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임의 동행을 해가지고 유치장에 가면은 불법 구금이 되니까 여관에 경찰관하고 피의자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공안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간첩만 해도 간첩을 잡으면은 이 사람을 빨리 기소해서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첩을 잡으면은 여경 공작이라는 걸 합니다. 이 간첩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안보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간첩을 잡으면은 이제 식사 대접을 해줍니다. 이제 가서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 구경도 좀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아 이게 지금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가 북한에서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단순히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다른 공작원을 유인해가지고 잡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대포 간첩 사건 같은 건 그런 식으로 여경 공작을 해가지고 이게 내려 간첩선을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습격해서 잡은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그 영장 없는 구속이라고 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증거 능력을 다 그 부인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다 무죄 판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답답한 얘기죠. 그럼 참 네. 정말 그 이 판사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뭐 절차가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예, 당시 예. 상황을 고려해서 예, 예. 그럴 수뿐이 없었던 입장이 예, 있다. 예. 이거는 유죄다. 다만 예. 국회에서 조속한 기간 안에 예, 예.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의견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극단적으로 그런 식을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아덴만에서 저기 해적들을 잡아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영장 받을 때까지 하루 이틀입니까? 그게 그 뭐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왜 무죄 안 때립니까? 그 사람들은 무죄. 왜 그 석방을 안 합니까? 석방을 했었어야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아, 정말 진짜 이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예. 이 이제 검찰의 활동이고 또 경찰의 활동이 국정원의 활동인데 반면에 거기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이 법제화가 예, 예. 미흡하다 보니까 예, 예. 또 사실 그 당시엔 좀 미흡해도 사회가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으니까 예, 예. 또 권력이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으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 예. 참 큰 실수를 맞습니다. 예, 하나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쌓아왔던 예. 이런 그 검사님이 해오신 또 검사님 활동, 이사장님 요지 활동에 예.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예. 그 미약한 법제화라든가 예, 또 우리 예. 사회 분위기 예, 예. 또 언론 예, 예. 한쪽으로 몰아가는 또 권력 예, 이런 예. 권력들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역사로 남기고 예, 예. 다음 정권에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를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이고. 할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아, 그건 내놨지 않습니까? 제가 내놓으셨습니까? 저기 그 박문진 이사장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하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뭐 예예. 예.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끝으로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꼭 전달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은 예, 전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요즘 뭐 애국자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전보다 전 같으면은 우파가 집회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뭐
서울역에서 저기 대한문에서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이들 모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국민의식이 깨가면은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한번 적화가 되면은 예. 그거를 다시 자유민주 체제로 찾아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일제하에서 나라를 찾는다고 그렇게 해봐도 결국 못 찾고 그렇죠. 그 2차 대전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그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같은 거는 유가 아니게 그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나마 헌법이 자유민주 체제로 있는 이런 호조건 하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게 지금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같이 그 적화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요즘 몸도 좀 불편하시지만 예. 빨리 또 완쾌되셔서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예.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무리한 부탁이긴 하지만 끝까지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정말, 고영주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면 숙연해집니다. 예. 정말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고, 지금도 온몸을 불사르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적화되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이사장님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70% 넘어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30%의 이 남아있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싸워 나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우리에게는 고영주 이사장님과 같은 애국자가 넘쳐납니다. 꼭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